최근에 뭐 ESS 하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전기차에 이제 폭발하는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이유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이 유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폭발의 이제 위험성이 있는 유기 전해질을 이제 고체 전해질로 이제 대체함으로써 그 이제 폭발의 이제 위험성을 이제 극복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항암물계 이제 고체 전해질입니다. 근데 항암물계 이제 고체 전해질을 이제 합성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습식으로 이제 합성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식으로 이제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식 방법으로 이제 고체 전해질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이온 전도도가 높은 고체 전해질 합성이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습식으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대량 합성은 가능하지만 고체 전해질이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캐리 연구팀이 주목했던 점은 그 습식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이온 전도도를 이제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제를 이제 습식 방법에 이제 투과를 했고요. 첨가제를 이제 첨가를 하면서 양질의 이제 고체 전해질의 합성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게 됩니다. 종고체 전지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트, 가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체 전해질의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의 고체 전해질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너무 비쌉니다. 저희 캐리가 이제 개발한 고체 전해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가격을 이제 10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고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고체 전지가 성공적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전기차가 이제 폭발을 하고 ESS가 하재 사고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전고체 전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전고체 전지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고요. 조금은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순도에 아주 가격이 싼 물질을 이제 선택을 해서 양질의 이제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었고 거기에 성공적인 이제 결과를 이제 얻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